견정만 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 알파 로메오에 나와 있는 줄리아 쿼드리폴리아 그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로메오는 엔초 페라리가 레이싱 팀 선수로도 일했던 아주 역사 깊은 브랜드인데, 그 알파 로메오가 국내에 들어온다 만다 소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안 들어왔고, 그 모델 중에 줄리아 쿼드리폴리오라는 모델이 있어서 이 모델을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네잎 클로버가 있잖아요. 쿼드리폴리오가 네잎 클로버란 뜻이거든요. 잎네 개. 그 four leaves. 그 이게 행운의 상징인데, 그왜 행운의 상징을 이렇게 쓰게 됐냐면은, 알파 로메오가 계속 경주에는 도전을 했는데 큰 성과는 못 냈거든요. 근데 그 타르가 플로리오라는 경주에 1923년에 그네 대의 차를 출전을 하면서 선수 네명 중에 한 명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고, 한 명이 엔초 페라리고, 두 명이 유고 시보치라는 이름이고, 마지막 한 명이 안토니 와스카리라는 사람인데, 그네 대를 출전하는데, 이번에 안토니 와스카리가 1등으로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 끝에 가면서 거의 안토니 와스카리가 1등 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 2등을 유고 시보치가 하는 걸로 거의 그렇게 결정이 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꼬린 지점 몇 앞에서 그 아스카리의 차가 엔진이 고장, 엔진이 꺼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1등과 2등 사이 그 갭이 되게 컸기 때문에 빨리 크루를 불러서 이 엔진을 빨리 살리라 해서 꼬린 지점까지 그 결국 들어가긴 했는데, 그 규칙상 그 크루들이 그 차에 타고 다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무효가 되고, 다시 원위치로 가서 다시 들어와 그래가지고 얘는 결국 2등을 하고, 그 사이 유고 시보치라는 사람이 그 1등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 유고 시보치라는 사람이 되게 드럽게 운이 없었대요. 뭔가 실력은 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경주에서 맨날 지고 이런 사람인데, 걔만 그친아 그분만 이런 거를 달았는데, 그래서 팀의 동료의 그런 실패를 밟고 나서 그 우승을 해서, 이때부터 이 쿼드리폴리오라는 배지가 BMW에 있는 M 배지처럼 알파 로메오에서 고성능을 담당하는 그런 디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라는 그 세단, 컴팩트 세단이 있는데, 이게 그 쿼드리폴리오가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페라리가 F90에도 쓰고 488 GTB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8기통 터보 엔진 있죠? 그 엔진을 계속 지금도 페라리가 쓰고 있는데, 그 엔진과 동일한, 그러니까 동일하다고는 할수 없죠. 그 실린더 두 개를 뺐으니까. 그 엔진을 이식한 게그 마세라티랑 페라리랑 알파 로메오가 좀 한집식골에서 서로 엔진을 돌려 쓰는데, 이 V6 엔진이 그냥 엔진이 아니고 무려 페라리 엔진이기 때문에 아마 세단 중에는 유일하게 페라리 엔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모델이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컨피규어를 해보겠습니다. 1억 처음부터 시작하네요. 물론 한국에 들어온 훨씬 비싸겠죠. 들어올 리도 없겠지만, 색깔은 너무 빨간색만 하면 그러니까 파란색 가보겠습니다. 미사노 블루. 미사노가 아마 이탈리아 지명가 그럴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고 휠도 알파 로메오 하면은 이게 아주 전형적인 알파 로메오의 휠이죠. 국화빵처럼 생긴 이 모양. 이거 아니면 안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는 역시 노란색. 왜 노란색인지 모르시는 분은 전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인테리어 뭐 제일 좋은 걸로 합시다. 제일 좋은 걸로도 62만원밖에 안 하네요. 그리고 어시스턴스 플러스 팩 하면은 뭐 요즘 나온 차답게 전자 장비는 다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은 컨비니언트 팩은 기본 적용돼 있어서 키리스 엔트리 이런 거다 요즘 차들답게 다 있었고, 옵션 오디오 하만 카돈, 이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하만 카돈은 좀 좋아합니다. 제가 150만 원인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선 충전도 있네요.
웬만한 거는 다 기본 장착이 돼 있고. 스파르코 카본 쉘 스포츠 시트. 스파르코 하면 이탈리아에서만 브랜드인데, 그 레이싱 부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뭐 헬멧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세네, 가격이 510만 원이면 엄청 세네. 이건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뒷좌석 열선 이거는 있어야죠. 겨울 추우니까. 스모킹 필요 없고, 나머지는 스탠다드고. 옵션이 다 거의 들어가 있네요. 아크라프 비치. 아, 이거 510만 원 해야 되거든요. 얘는 시트벨트가 초록색이 있네요. 초록색 시트벨트는 또 처음 보는데. 파란색 차에 초록색 시트벨트 하면은 초록색이 진짜. 왠지 이 초록색 흰색이 있어서 이탈리아 트리콜로레 같기도 하고. 이거는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죠. 스타일링 카본 파이버 루프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건 310만 원이긴 한데 이런 건 아끼면 안 됩니다. 카본 파이버 V 그릴, 그 알파 로메오 하면 삼각형의 입 모양으로 된 거. 그리고 핸들에 카본 누르는 거. 그리고 커버 그 사이드 미러 카본 이것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가 같이 봅시다. 76,980파운드고 환율을 하면은 1억 2천이 되네요. 사실 이렇게 고성능 차를 타면서 그 옵션을 그래도 거의 웬만한 건다 넣는데, 1억 1천에서 1억 2천 되면 1천만 원 옵션이 들어간 건데, 페라리 엔진을 얹은 아주 이탈리아제 그 새끈한 차가 1억 2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1억 2천이면은 뭘살수 있죠? 한국에서 차가 1억 2천짜리면 뭐 얘가 막 M3 이런 애들보다 더 빠른 차거든요. M5 이런 애들보다 빠르고. 그래서 가성비, 물론 이 가격에 한국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빠르고 이탈리아제 차고, 페라리 엔진은 없고, 4명도 충분히 잘탈수 있고, 보험료도 그렇게 안 비쌀 거고, 문짝 4개고, 터보 엔진이라서 3리터밖에 안 되니까. 이 차는 들여오면은 좀 팔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알파 로메오가 옛날에도 막 들어온다 만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알파 로메오, 아, 이런 거 제가 수입해가지고 한번 딜러를 해볼까요? 벌써부터 패가망신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어플러도 이게 아까 아크라포비치였죠. 그 페라리 엔진 아크라포비치 이 정도면은, 여기 특히 쿼드로폴리오 이 배지가 밴더에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이죠. 독일 트로이카 세단이 너무 이제 흔해져가지고 이런 거 하나 들어오면은 가격만 좀잘 맞춰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대박치지 않을까. 한국 들어오면은 멋있지 않나요? 약간 독수리 같기도 하고 참새 같기도 하고. 시간이 30초 남아서 일단은 이번 쿼드리폴리오는 끝내고, 다음에는 718 스파이더, 박스터 스파이더, 718 스파이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는. 자, 그럼 또 안녕히.